반가요, 고은수님들 선생님입니다. 4월 학평 해설 강의가 되겠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쭉 상세하게 해설 드리는데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중하로 선생님은 총평을 하고 도표가 3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비율 관련해서 최근 3개년 평가원은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문항이고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5월 10일에 되게 늦게 본 4월 학평 1번부터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유형이죠. 밑줄 친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하면 여러분들이 늘 사문자연 비교한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되면 사문, 그렇지 않으면 자연입니다. 자, 인도양의 섬에 사는 세이셸 울세는 여러 세대가 함께 무리 생활을 합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것이 새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 안 됐으니까 자연현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공격에 처한 구정원을 돕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세이셸 울세가 사는 지역에는 끈적거리는 씨앗을 맺는 나무가 있대요. 나무가 씨앗을 맺는 것은 우리 의지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연현상입니다. 일명 새잡이나무가 있어 새가 이 끈끈한 씨앗 뭉치에 얽혀 죽을 맞기도 한다. 그런데 세이셸 울세는 구성원이 이 나무에 얽히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서서 깃털에 달라붙은 끈끈한 씨앗을 함께 떼어준다고 한다. 새들의 생태를 관찰하는 거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자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이 됐으니까 사회문화 현상. 그래서 이타적 행동이 집단과 개체 모두의 생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번, 자연현상은 당위 규범이 아니라 존재 법칙을 따르죠. 당위 규범을 따르는 건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2번, 자연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아니라 확실성의 원리를 따르죠. 확률의 원리는 사문현상입니다. 3번, 디귿과 같은 사문현상은 그렇죠. 가차함축적이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고요. 4번,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은 디귿과 같은 사문현상과 달리, 이거 매번 나오는 중요선지죠. 둘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디귿과 같은 사문현상은 기억과 같은 자연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조사 계획서, 땡땡 모둠에서 조사 주제, 우리나라 연령대별 고용 현황, 자료 수집 분석 계획 보니까 고용 여부, 고용 형태 등을 묻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제작해서 조사 대상 200명 다수에게 응답을 기입하게 한후이 응답 자료를 연령대별로 비교할 것이다.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는 질문지법을 쓰겠다라는 계획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교사가 무엇이라고 조언했냐면 위와 같은 주제에 대한 표본조사의 경우 연령, 성별, 지역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게 즉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땡땡 모둠이 자료 수집 방법으로 선택한 A가 뭐였어요? 그렇죠. 질문지법이었죠. 이거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이것보다는 B를 활용해서 보시면 통계청 자료 등 이미 발표된 공식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네, 2차 자료, 즉 문헌을 수집하는 문헌 연구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A 질문지법은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직접 관찰하나요? 아니죠. 설문지 쫙 뿌리고 회수해서 통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참여 관찰법이니까 1번 틀렸고. 2번 A는 자료 수집 시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 내용과 형식을 유연하게 제시하기 어렵죠. 왜냐면 그냥 설문지를 뿌리고 회수하는 거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면접법의 특징입니다. 3번 문헌연구법은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데 그렇죠. 유용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A는 B에 비해서 시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죠. 제약이 더 적은 것이 문헌연구법이고요. 질문지법은 상대적으로 더 제약을 받습니다. 5번, B는 A와 달리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매우 좋은 선지고요. 달리가 틀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운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모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이기 때문에 정답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다음 글에 나타난 사문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렇죠. 거시, 미시,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옳은 것은. 만성질환을 지니게 되면 자아관념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만성질환자에게 타인이 보이는 반응과 타인이 보일 것으로 상상되는 반응에 기초하여 변화가 나타나는데,
따라서 만성질환자의 일상적 삶을 이해하려면 만성질환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질병과 환자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것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주목해야 한다. 자, 이렇게 개인 간에 만성질환자와 주변 타인 간의 상호작용과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의미 부여에 주목하는 것은 그렇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터 관점 상상론 고르셔야 돼요. 자, 1번 개인들의 주관적 상황 정의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손지고 예, 그대로 정답입니다. 시그니처 표현이죠. 상황 정의.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기초에서 인간이 행동한다 라고 보는 게 상상론이니까 정답 1번입니다. 2번 사회 규범은 기득권층에 의해 강조된 것이다. 이것은 갈등론의 관점이죠. 2번 틀렸고요. 3번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것도 갈등론입니다. 틀렸고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는 기능론. 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사회의 모순적 구조적 모순. 구조적 모순은 선생님이 양립 불가한 거. 지배계급의 이익이 증가할수록 피지배계급의 이익이 감소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에 따른 계급 간 갈등이 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의 관점이죠.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